또 간에 부드러운 그런 양념 맛이 독특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네. 오히려 우리가 조리무나 볶음을 할 때는 통깨를 넣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호에 맞춰서 뭐 검은깨를 뿌려도 되고요. 아. 그다음에 참깨를 뿌려도 됩니다. 통깨로. 네. 네, 이 정도로 해서 내놓을까 봐요. 자, 이렇게 보통 조림보다 이렇게 볶음으로 하면은 뭔가 간단한 것 같아요, 느낌이. 졸여지는 시간도 쭉 짧고. 그죠? 세 가지 뿌리채소의 대표를 색깔 어우러지게 해서 먹을 수 있지만, 당근은 그냥 이것만 놓고 먹으라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요. 네. 어른들도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전 당근 좋아하는데. 아, 그러세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아이들. 빼놓고 같이 먹을 수 있겠군요. 됐어요.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담아보기로 해서 옮겨볼까요, 선생님? 자. 여기에다 담으실 거죠? 네. 가시장은 여기다 담으실 거죠? 여기다 볶을까 봐요. 자. 푸짐하게. 만약에 이게 조림 같으면, 어우, 저 짜서 저렇게 많이를 왜 이렇게 많이 담아? 이럴 텐데, 볶음이에요. 연하게 부드러운 맛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연근이나 당근은 이 뿌리채소들 쉽게 먹을 수 있는 같이 어우러서 먹기도 좋지만 이렇게 볶아서 해놓으면 또 새로운 맛이 나니까 씹는 맛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적당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빨간 고추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먹음직스러운 식감을 식욕을 돋울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우엉 양금 볶음 준비했고요. 그 옆에 또 갈치조림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조림. 갈치조림은 이거 갈치가 부서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아이고, 갈치가 밑에가 좀 부서졌네요. 이렇게 연해요, 그죠? 생선이. 자, 이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뜰 때 이게 커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무 좀 보세요. 상당히 부드럽게 익었죠? 이 무 때문에 더 드신다는 분도 있으세요. 무가 부드러워서 간이 아주 촉촉하게 많이 잘 배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조림에 들어간 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를 좀 충분히 해서 드릴게요. 양파도 여기 좀 올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진짜 밥도둑. 갈치조림은 밥도둑이죠. 또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아 이거 술 얘기해서 되나 모르겠네요. 안주로도 참 좋아요. 술 안주로도 참 좋고. 뜨거워요. 자, 아주 뭐 뚝딱입니다. 뭐 짧은 시간 내에 무는 무만 미리 익혀놨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갈치조림. 무가 유난히 부드럽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갈치조림과 우엉 양금 볶음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갈치조림과 우엉 연근 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갈치조림은 우선 토막낸 갈치에 소금을 솔솔 뿌려 밑간합니다. 무는 큼직하게 썬 뒤 끓는 물에 절반 정도 익혀주세요. 양파는 굵직하게 채 썰고 홍고추는 씨를 털어낸 뒤 어슷하게 썹니다. 볼에 물, 간장, 고춧가루, 청주, 설탕, 다진 마늘, 다진 파, 생강즙,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익힌 물을 깔고 밑간한 갈치를 얹습니다. 여기에 양념, 양파를 넣어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홍고추를 넣고 국물을 끼얹어가며 익히면 갈치조림 완성! 우엉 연근 볶음은 먼저 뾰족하게 삐쳐 썬 우엉을 찬물에 담가둔 뒤 물기를 뺍니다. 당근도 뾰족하게 썰고 홍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연근은 얇게 썬 뒤 식초를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칩니다. 볼에 간장, 설탕, 맛술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우엉, 홍고추를 볶다가 연근, 당근을 넣어 볶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념을 부어 볶은 뒤 그릇에 담으면 우엉 연근 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갈치조림과 우엉 연근 볶음으로 입맛 돋우는 식탁을 차려보세요.
네, 갈치의 우엉과 연근 아주 제철 재료가 싹 모였는데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둑부터 한번 네. 먹어볼까요, 밥도둑? 아, 제가 좀 덜어드릴까요? 네. 그 다음에 좀 덜어주시면. 무가 맛있을 것 같으니까요, 무 한쪽 하고. 또 제일 좋아하신다는 갈치. 갈치. 그래서, 네, 잡숴 보세요. 아, 세상에. 저희 밥도 준비했거든요. 네. 밥 한 숟가락 하고. 무도 한번 먹어볼게요, 무. 물 미리 끓였기 때문에 익혀서 아주 부드럽죠. 갈치가 익을 동안에 무가 이렇게 안 익어요. 그대로 하면 네. 무가 아주 물러져가지고 너무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양념을 배워가지고 이 갈치는 이 옆을 싹 그렇게 떼고 요 위를 갈비같이 들고 있어요. 네, 갈비같이 뜯어야 됩니다. 이렇게. 갈치 진짜 맛있네요. 네, 신선하고 그다음에 간이 살짝 배니까 부드러웠습니다. 아, 진짜 먹을 편이에요. 네. 아, 너무 부드럽네요. 이거 양념이 아주 살 위에만 싹 이렇게 그 배어가지고 네. 너무 부드러운 그 인사상선 갈치의 맛을 더 생각시키네요. 네, 네,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연근. 진짜 맛있네요. 자, 이번에는 네. 우엉 연근 먹고. 자. 하고 우엉하고 네, 같이 장근하고 같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조림하고 다른 그런 식감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볶았습니다. 예. 볶으니까 더 맛있어요. 더 아삭해요. 그렇죠. 예, 연근은 아삭거리고 네. 우엉은 이게 조리면은 이게 짠 맛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우엉은 우엉의 본맛이 아주 부드럽고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네. 향은 또 살리고 네. 당근도 맛있고요. 네. 나쁜 향을 다 빼냈기 때문에 부드러운 향만 남았습니다. 이야, 아주 아니 많이 짜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맛있네요. 많이 네. 드시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요리 선보여 드렸습니다. 내일도 우리 김경민 선생님과 정말 일주일 든든한 밥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보들보들 맛깔나게 양념한 돼지갈비와 영양 만점 채소가 잘 어우러진 돼지갈비찜과 밥에 얹어 먹어도 좋고 비벼 먹어도 일품인 아삭한 배추 겉절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